이번 트라이앵글에서 장동철 그리고 허영달 역할을 맡은 김재중입니다. 이번 캐릭터는요, 어렸을 때 산전수전 안 겪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겪고, 이제 큰, 이제 작은 동네, 양아치 역할인데, 그냥 동네의 양아치라고만은 좀 할 수 없는 것 같고요. 자기 혼자만의 뭔가 큰 욕망을 가지고 있고, 그 욕망을 이루려고, 앞으로의 어떤 행동을 할지가 굉장히, 기대가 되는 캐릭터라고 생각하고, 나머지 두 형제들과 그리고 백진 씨를 만나서 제가 과연 어떻게 변해갈지가 제 스스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캐릭터입니다. 오히려 뭐 그런 본부장 역할이나 아니면 뭐 종사관 역할 같은 경우는 제가 살아보지 못했던 캐릭터고요. 알기가 힘들었었는데 오히려 이 허영달이라는 역할 자체가 그냥 살면서 예를 들면 흔하게 뭐 뱉을 수 있는 그 말 한마디 그리고 표현들 그리고 옆에 그 장수라는 캐릭터가 제 옆에 항상 붙어 다니는데 뭐 친구들과 뭐 그런 캐릭터적으로 꼭 해야 되는 그런 동네 양아치가 해야 되는 그런 행동들 제외하고 흔히 일상생활에서 말하고 대화하고 표현했던 것들이 허영달에게 좀 자주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그런 다른 캐릭터들보다는 허영달이 더 인간미가 있고 사람 냄새가 나고 더 친근한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반대로 좀 편안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